안녕하세요. 저는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는 심윤입니다. 리틀보이 이전의 작업들은 제가 사로잡혔던 이미지들을 던져놓는 방식이었습니다. 리틀보이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스토리텔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포착하여 재가공한 후에 역설적인 제목으로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전쟁에 대한 또는 타인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리틀보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의 이름입니다. 다큐를 보다가 이 폭탄의 이름이 흥미로워서 시작한 작업들입니다. 폭탄의 이름이 매우 이중적이어서 흥미로웠는데요. 전쟁의 이미지를 포착하면서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모습을 마치 춤추는 모습 또는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등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좀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만 겪어볼 수가 있죠. 분명히 무섭고 힘든 상황일 것이라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얼마나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다큐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을 보며 리틀보이를 구성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과 저를 사로잡았던 이미지들을 수집해 두었다가 재가공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목, 그리고 큰 캔버스, 색, 이미지입니다. 역설적인 제목은 그 장면을 재현해서 허구적인 차원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저의 작업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캔버스를 이용하고 색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색이 이미지를 산만하게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을 이용해서 중량감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 때 미술관에서 큰 작품이 주는 압도감에 매료되어 저도 이런 좀 비교적 큰 사이즈의 작업을 좀 시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상투적으로 보이던 이미지가 좀 흐릿하게 표현함으로써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명했던 이미지가 그 표면에 관심을 유도했다면 흐릿한 이미지는 그 안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법적인 고민도 있었는데요. 에어브러쉬가 갖는 자유로운 느낌이 좋아 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힘듦에 그 비교적 깊은 공감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매우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시리즈인데요. 심시티는 어렸을 때 했던 도시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의 타이틀입니다. 리틀보이 시리즈를 끝내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재로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것이 바로 심시티입니다. 나름대로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틀보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 현대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타인의 삶을 게임 속 세상처럼 잔인하게 차갑게 바라보는 시각을 더 과장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시리즈의 시작 단계인데 작업을 진행하면서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며 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과정이었고 또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년간 진행했던 컴펄시브 아이디어 시리즈는 현대문명 속에서 일그러진 현대인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인간을 초상화가 아닌 정물화처럼 대하며 표현했던 작업들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마치 지도를 따라가듯 표현한 것입니다.
리커링 드림 시리즈입니다. 작업에 감정을 녹여내는 것이 나에게는 좀 부족한 감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업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녹여내기 위해 시도를 했던 작업들입니다. 자주 꾸는 꿈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 일들을 억지로 찾아냈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전쟁 같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고 휴식에 목말라 하는 모습 또는 누군가는 자연을 찾기도 합니다. 회화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회화는 저를 늘 도전하고 싶게 만듭니다. 영상 작업은 2018년부터 2019년에 각각 한 점씩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작업 과정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심시티 시리즈에서도 회화와 함께 영상 작업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했고 확장 가능성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저는 시각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미지가 강해지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들리고 보이지 않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길로 갈 수 없어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무언가 모를 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갈증을 해소하고 제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니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의 작업을 만들어가고 쌓아가며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작업을 정리하기에는 아직인 것 같습니다. 더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실하고 꾸준히 활동하는 작가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